안무팀이 따로 있거든. 안무팀이 따로 있어서 한 2개월, 3개월 가량 이제 같이 좀비 연기를 배웠었는데 실제 댄서 출신의 안무팀 한 분과 그다음 배우 출신의 한 분 안무팀이 계셔서 두 분이서 팀으로서 이제 같이 동작이든 그리고 이제 사실 그분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거의 대부분 좀비 연기를 다 하고 다니죠. 부산에서 하신 분들 댄스 부산에서 뭐 킹덤 맞아 못지않게 다 하고 동작을 워낙 잘하시니까 그래서 또 그분들이 근데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다른 작품들과는 좀 차별점을 주려고 이제 우리 작품에서도 또 다른 이제 새로운 컨셉들을 이제 또 연구하시고 특히 우리 지금 우리 학교 눈에는 사실 다른 좀비와 다른 하나의 뭐랄까 특이점이 하나가 있는데 누군가를 물려고 하는 이유가 배고파서가 아니라 공격성만 가득한 거. 그러기 때문에 누군가를 해하려고 하는 건데 아, 그래서 안무 나는 우리 인도 영화 재밌는 거 보면 그게 인도 단체 근무가 있어. 모든 인도 영화에 막 가슴을 울리고 막 슬프고 이러다가 있어. 무조건 공부가 나와. 그렇지. 무조건 나와. 그럼 우리 한번 배워보자. 일단 아까 얘기했지? 공격력이 살아있어야 돼. 하나는 몸의 자세야. 자세. 멋있다. 그리고 표정을 만들어야 돼. 표정. 이 두 개가 만들어지면 좀비 연기가 가능해지는 거야. 누군가 공격해야 돼. 공격. 공격했지? 이 상태에서 손을 공격적이게 이제 만들어주는 거야. 누굴 할킬 준비를 하는 거지. 그럼 내가 잘하지. 그렇지. 이 상태에서 이거 맞아. 팔에 힘을 빼. 자세가 뒤에서 이거 맞으라고 하지 마. 확실해. 맞아, 확실해. 이제 몸이 만들어진 거야, 자세가. 이 상태에서 표정을 만들 거야. 표정도 똑같아. 공격적인 표정. 욕을 해줘, 욕을. 욕을? 야, 이 개새! 개새! 아, 거기서 먼저 춤을. 개새! 끝까지 안 하네. 끝까지 안 되지. 이 아래턱이 중요해. 공격적인 아래턱. 이제 만들어진 거야. 이게 이런 된 거거든. 근데 이제 우리는 눈이 안 보여. 청각이 누가 봐도 이제 청각이. 사막이다. 영수야 소리 좀 내줘. 내가 만든 거 같아. 어떡하지? 소리 안 나. 어떡하지? 이거 야 준비가 잠깐만 조용히 해. 조용히. 그러니까 이게 영철이. 연기를 잘하니까. 뭔지 알겠지? Friday.